하프 치킨. 네, 하프 치킨. 그리고 이거는 치킨 4분의 1 조각하고 립하고 있어요. 치킨 좀 봐봐. 여러분, 닭다리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. 플레이트 하나에 이 소스 두 개씩 할 수 있고요. 일단 이게 치킨 반 마리 플레이트예요. 네, 하프 치킨. 네, 하프 치킨. 그리고 이거는 치킨 4분의 1 조각하고 립하고 있어요. 4분의 1이 너무 큰데? 네. 충분할 것 같아요. 리바이, 요즘 네. 리바이 맛있는데 한번 또 오늘 먹어볼게요. 치킨 좀 봐봐. 여러분, 닭다리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. 맛있어. 불 냄새가 치킨의 베이스하고 정말 그 바베큐 그 치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야. 여기는 진짜 싸고 팁도 안 내고. 싸지 않아요?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? 훌륭해. 나는 솔직히 랜디스 치킨 미안하지만 랜디스 치킨이 이거야. 아, 우어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요? 우어는 이거 없잖아. 치킨이 아. 아니라 이 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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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면은 립 따로, 치킨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콤보로 콤보 메뉴 추천. 소스에 여러분 그냥 여기 이렇게 뿌리시고요. 치킨은 어차피 여러분들 손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여기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치킨도 살이 그냥 잘 찢어져요.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요. 코나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먹을 줄이야.
옛날 그 한국 생각도 나고. 여러분, 요 녀석은 저희가 코나에 살면서 또 하나의 그 코나 사랑을 오늘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. 소개할 게 뭐죠? 아, 네, 오늘 소개할 거는 붕어빵이에요. 코나에 붕어빵 집이 생겼는데 일본어로 타이야키라고 부르네요.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랜디스 홀리 치킨 앤 립스 파는 곳인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빼고 해요. 자, 붕어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네,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팥 들어간 거 안고 그리고. 여기에 또 그 우베 맛 붕어빵이 있어요. 그리고 네. 이거는 커스터드 붕어빵.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고 하나의 산불이에요. 자, 여러분 이제 코나에서도 이렇게 붕어빵을 먹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요거는 이제 커스터드. 맛있는데? 야, 너무 좋아요. 코나에 이런 가게가 생겼다는 게. 그리고 나는 사실은 전 요거 때문에 왔어요. 우베는 하와이를 상징하는 대표 색깔이 됐어요, 이제는. 역시 독특해.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. 녹색, 보라색 이런 게 보이죠? 아주, 그러니까 붕어빵에 팥 들어간 게 가장 맛있지만은 이런 하와이 스타일에서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스윗 레드빈,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점. 기대는 요거예요. 한번 먹어볼게. 역시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. 이거 좀 터졌는데 여기를 한번 잡아야 돼. 여러분 보이시죠? 그렇죠? 이게 오리지널이죠? 한번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다 맛을 한번 보세요. 네. 너무 맛있어갖고 닐리랑 저는 그 하나 더 시켰어요. 근데 이제 확실히 맛있는 거는 팥빵 팥이 들어간 게 잘 맛있지. 계속 안꼬죠, 안꼬 일본말로도 그렇죠. 요게 제일 맛있어갖고 하나씩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. 너무 행복한데요. 코나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먹을 줄이야. 옛날 그 한국 생각도 나고 우리 그 로컬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왔는데 오늘 기분이 그냥 막 업업되고 너무 좋은데요? 끝. 여러분, 요 녀석은 저희가 코나에 살면서
또 하나의 그 코나 사랑을 오늘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. 진짜 사랑이야.